지똥나무, 저거 지똥나무라 그러죠? 지똥나무. 동네 어르신이 심으라고 줬어요. 농장에다 갖다 심으라고. 이 조경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. 조경에도. 이 닭만 키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. 조경에도 항상 신경을 써야 됩니다. 그래야지 이쁘게 자세가 나옵니다. 근데 또 땅 파요. 땅 파는 거는 끝이 없어. 근데 오늘 심어놓으면은 내일부터, 아 이제 수목금토일 또 비예요. 4일 동안. 지금 심어놓으면 딱 좋아요. 아, 하나 더 반 째겨서 심을까? 하나 더 심었으면 좋겠는데. 하나 두 개 심고 여기 세 개, 여기 네 개, 두 개가 더 편해지고 하나 더 편해져. 저걸 반 째겨서 심어야 될 것 같아. 아! 버! 땅 좀 팔아. 야, 땅 좀 팔라고. 박 잡지 말고. 아유, 이거 또 공을 봐야 되나? 아, 아, 이게 아닌데. 아, 저거 다 지하수 팔려고 했는데. 여기 지금 오동나무인데, 예. 쥐가 저렇게 어디서 씨가 날라와서 저렇게 자라고 있어요. 잘 크네, 오동나무. 아, 여기다 우물을 팔 겁니다, 여기. 여기다가. 여기다 우물을, 지하수를 파야 돼. 물이, 가물면은 물이 안 나와요. 가물면. 겨울에 특히. 그래서 일단은 소공. 소공이 강원도 고성은 180달러 합니다. 소공 파는데. 소공 파는데 180인데 대공은 거의 뭐 1000만 원 넘어가는 것 같고.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가 소공을 한번 파봐서 물이 많이 나오면은 다행인데 안 나온다. 그러면은 이제 저 우물 파는 거는 지원금이 나와요. 군에서. 반, 50% 보조. 그래서 이제 뭐 180만 원짜리, 소공 180만 원짜리니까 일단 한번 파볼라 그래. 겨울에 여기 물이 문제거든요. 일단 파보고 안 되면은 대공을 파는데 대공은 저걸로 해야죠. 이제 지원받아서 해야죠. 돈이 1000만 원이 넘어요. 비싸요. 그러니까 군이나 면회 가서 신청을 하면은 해줍니다. 50% 보조를. 대공 파는 거는. 에이, 이제 우물 팔 자리에다 나무를 심어. 에이, 제끼고. 지똥나무는 잔뿌리가 엄청나게 많네. 이게 봐보세요. 잔뿌리가, 그죠? 이게 특징이래. 나무마다 특징이 있는데 이게 지똥나무인데, 지똥나무는 이게 잔뿌리가 엄청나게 많네. 이게. 원래 잔뿌리가 많은 것들이 잘 안 되고. 아닌가? 아니 말고. 이렇게 다 해놓으면은 이게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나중에 다 보기가 좋습니다. 이게 해놓으면 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나중 되면 돌아와요.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심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다 돌아온다고 나중에. 자, 그래서 멋져. 자, 오늘도 보람차게.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나무 한 그루 심는 게 제일 보람차죠. 왜? 영원하니까. 쟤네들은 제가 평생 죽을 때까지 볼 수 있는 거니까.